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코스닥 시가총액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주들 간에. 자, HLB는 수급상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1연속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장중에 23만이 넘게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이 코스닥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가총액 관련되는 기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제 주도주 경쟁을 하는 겁니다. 작년도는 이제 2차 전지가 가장 시가총액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코스닥에서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탑10 안에 바이오주들이 한 6개 정도 포진되면서 특히 이제 알테오젠의 어떤 선전이 내년도 이제 키트루드와 관련되는 이제 SJ형의 어떤 FDA 허가 관련되는 이슈가 계속되다 보니까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자체가 한 17조니까 HLB가 이제 뭐 3월 달에 한참 좋았을 때 이제 16조 중반까지 갔던 이제 그 수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11조, 12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3, 4위권에서 이제 에코프로와의 어떤 경쟁 1, 2권에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 간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매일매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순위가 바뀔 만큼 굉장히 이제 경쟁 강도가 지금 치열해졌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주들은 이제 9월 달에 글로벌 FDA 금리 인하 관련된 어떤 모멘텀과 이제 그각 종목마다 뭐이 승인 이슈라든지 개발 이슈라든지 이런 어떤 펀더멘탈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모멘텀과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수급들이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제 장중에는 시가총액 1위까지도 뭐 했던 이력이 있고 그 뒤에도 이제 꾸준히 이제 코스닥 시가 시총 순위 상위에 지금 랭커가 돼 있는 종목군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동안 견조했던 2차 전지주들과 이 바이오주들 간의 대장주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상반기는 이제 AI 반도체, 그 다음에 업종으로 보면 이제 뭐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력주들, 방산주들, 조선주들, 그 다음에 자동차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률 상위 좀 있었던 부분이 본다라고 하면 이 하반기나 내년도로 본다라면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 가장 수혜가 높은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선전들이 지속적으로 뭐 계속되는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유한양행이 계속 이제 강세의 흐름입니다. 유한양행은 이제 FDA 허가를 받으면서 렉라자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당일에는 11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기관들의 목표 주가가 대부분 10만 원대 초반이라든지 뭐 13만 원대 뭐 요런 정도 있다가 윗꼬리 연봉을 나오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50%가 나왔고 지금도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고 있죠. 제가 HLB 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급등주의 특징은 이평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볼린저 밴드 상단 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거래가 나오면서 이평선보다 좀더 윗단에 있는 이 부분들을 이제 장중이라든지 종가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일 때가 가장 강하거든요. 그럼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뭐 9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15만 건이니까 거의 50% 60%의 흐름으로 시가총액이 지금 한 11조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견조하게 되면 HLB 입장에서도 리서브미션 이후에 클래스 1, 2로 이제 진행되고 나면 최종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 이슈가 있을 때도 유한양행이 이제 이번 9월달 학회에 뿐만 아니라 내년도 이제 상반기에도 최종 OS값 발표를 앞두고 있고 단독으로도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기대감이 계속 있으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부분들은 후발 주자로 이제 허가 관련되는 모멘텀이 있는
HLB 입장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주가는 지금 같이 연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이제 허가 관련되는 이슈가 있는 HK 이노엔 정도는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으로 좀 빠지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지는 좀 못하는 얼음이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넘겼던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그 태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오늘 장중에 다시 또 이제 밀리면서 11,210원대까지 이제 내려왔죠. 어제가 장중에 11,480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위로 올렸는데 오늘 기준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11,683원입니다. 그러니까 1,700원, 11,700원 정도 때 흐름을 유지를 해야 되는 어떤 흐름인데 여기를 이제 여기도 아침에 어떤 시가를 유지 못하고 바로 이제 빼서 11,190원대까지 일단 내려갔다가 11,000 초반에서 지금 이제 플랫형으로 거래를 죽여서 지금 옆으로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동하지 못하는 어떤 흐름들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오늘 좀이 흐름들이 거래량은 어제 이제 127만 주고 오늘 이제 78만 주는 거래가 더 줄어 있는데 낙폭은 제법 가장 세게 지금 HLB 계열 종목에서는 좀 내려왔기 때문에 강한 종목이 가장 강하게 좀 버텨야 흐름이 유지되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생명과학이 조정이 가격 조정이 11,000원 초반대까지 일단 내려왔던 부분이죠. 그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HLB하고 연동을 하는 흐름이고 거래량이 이제 어제 34만 주, 오늘 19만 주 때니까요. 이제 거래는 어제보다 더 줄일 수 있는 흐름인데 21일 평에 이제 지지 흐름은 밑꼬리가 살짝 나오면서 합니다만 저 윗단에 있는 크진 않죠. 지금 왜냐하면 여기 이제 연봉의 시가 라인과 볼린저 밴드 상단과 파라볼릭이 다 겹쳐져 있는 가격이니까 조금만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가격권인데 이제 연봉이 나왔던 부분이 이것도 좀 아쉽죠. 상한선 가격이 28,000원, 그 다음에 파라볼릭 가격도 2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28,000원대 가격 자체가 이제 이두 가지의 어떤 저항대가 되기도 하고 8월 21일에 은봉에 나왔던 여기도 28,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28,000원이 파라볼릭, 볼린저 밴드 상단, 그 다음에 8월 21일에 은봉의 시가 이세 가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거래량을 수반해서 넘어야 되니까 그이 부분들을 좀 넘지 못하면서 이 저항대 인식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21일평에 지지하기는 좀더 확인하는 흐름세 모양으로 주가가 조금 움직여 있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매도 쪽에서는 이제 이런 흐름들로 일단 이제 매도가 큰 양은 아닙니다만 여기도 한 2% HLB하고 거의 동행하는 어떤 흐름이고요. 테라피틱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음양 패턴을 보여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일단 이틀 조정을 나오면 여기도 이제 21일평 관련되는 부분을 지지확인하는 구간으로 내려갔죠. 21일평선 가격이 9,100원대인데 그거보다 살짝 좀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봉의 이제 시가 라인 자체는 8,800원대니까 이 부분은 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21일평선에서는 이제 밑꼬리가 좀 나와야 되는 어떤 구간인데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 이제 9,000원 초반에서 지금 시간으로 보시게 되면 한 4시간 정도 이제 흐름을 보이면서 플래티형으로 옆으로 갔는데 거래가 동반하면서 아침에 시가를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테라피틱스도 거래가 어제 43만 주, 오늘 28만 주대이기 때문에 2시 반이죠, 지금. 그래서 종가 관리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밑꼬리 흐름 출현이 일단 중요하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1일평에 오늘도 좀 저항대를 받으면서 거래는 이제 전일이 12만 주대였고 지금이 7만 8천 주니까 더 이제 여기도 거래가 좀 줄여서 21일평에 저항을 받으면서 큰 흐름은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3,000원대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장중에 3,035원까지 갔다가 다시 연봉을 내면서 2,985원까지 내려오면서 거래는 이제 전일 94만 주, 오늘 75만 주로 거래는 이제 이 지난주에 나왔던 수요일 날 100만 주 거래 이후에는 거래는 이제
줄였던 부분에서는 이제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음봉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1이평 관련된 어떤 지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주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으면서 가장 강했던 생명각이 가격 조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거래를 줄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밑꼬리 흐름을 나오면서 지지 확인 흐름 패턴으로 종가 관리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